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도시군계 시설 사업 관련 내용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로는 다시 몇 페이지부터 이제 검토를 처음부터 해봐야 되죠. 해서 쭉 가서 보시게 되면 309페이지인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림 쭉 확인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용적률, 그다음에 용도 제한, 혹은 이제 이 건폐율 용적률에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될 것이고, 그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었었고요. 자, 일단은 이 내용 관련해서는 자, 이 용도 지역에 관한 내용이 우리 교재 기준으로 앞에 공부하실 때몇 페이지 있었냐면은 31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 용도 지역 경우의 수가 총 21개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 크게 분류하면 도시 지역, 그다음에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이제 3대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하게 되면 인구 산업에서 주로 개발을 하자는 토지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농림 지역이라고 하는 건 농림업의 재능과 산림 보전,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보존하고 보육성, 이게 이제 3대 축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매한 토지를 가리켜서 관리 지역으로 올랐었고, 도시 지역에 가까우면 계획 관리 지역, 농림 지역에 가까우면 생산 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가까우면 보전 관리. 한편 도시 지역 개발을 하자는 땅인데, 개발의 유형, 건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총 16개, 크게 4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주로 주거용 건축물, 상업 지역 주로 상업용 건축물 위주로 지어라. 그다음에 공업 지역 주로 공업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녹지라고 하는 거, 녹지라고 하는 거, 자, 상대적으로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거 지역은 전일준동 총 6개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해서 최종 주거 지역은 1종과 2종, 저 이제 주택의 종류, 단독 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1, 2, 3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층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 상대적으로 상업적 요소가 좀큰 지역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었고, 공업지역은요 전, 일, 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녹지는요, 자, 상대적으로 개발하지 말라 이런 토지고요. 자연녹지, 제한적 개발, 생산녹지, 개발 유보, 그리고 보전녹지, 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적 총 21가지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다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관리 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21개 중 하나의 용도죠.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각 토지마다 무조건 하나씩 지정을 하게 될 것인데요. 자, 3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해서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 지정할 때, 변경할 때, 세분할 때, 이반 그리고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 중에서 용도 지역 자 무조건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요즘에 이제 문제 좀 어렵게 구성할 때 출제하는 포인트가 바로 용도 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이반 결정 한뭐몇 년씩 걸립니다. 요거 자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똑같을 때는
이때는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개발지구 등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난 다음 정도 시간에 공부할 텐데 도시개발구역도요.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의미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용도지역이 모든 토지용도의 기본이다라고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발하기 전에 용도지역을 몇 년간에 걸쳐서 바꿔줘야 되는데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특별히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좀 응용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이런 각종의 지역 지구 등의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용도지역 과거로 환원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예외 있었죠. 이 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지구 등이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이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제가 의제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용도적 지정, 자, 소위 이반 결정 과정에 따르든 또 절차상의 특례에 따르든 간에 지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적, 또 높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높이전은 간접적인 규제이고요. 먼저 건폐율, 주거적 6개, 5, 6, 6, 5, 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업적은 9, 8, 7, 8, 공업적은요. 7, 7,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열은 주로 20%인데 계획관리지역 40% 이하라고 되어 있고 용적률 주거적 6개, 100%, 150, 200, 260, 300, 500, 상업적은요. 1,500, 1,300, 900, 1,100, 공업적은 300, 350, 400, 녹지는 1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존 녹지가 가장 규제가 세다. 미리 외워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도시적 외적의 용적률 주로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라고 해서, 자,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이 숫자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 가가지고요. 요거 잘 못 맞춥니다. 많이 긴장하고 힘들기 때문에 놓쳐서 계속 힘들어도 이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 이제 외울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한 2-3년 한 문제씩 구성이 되는데 뭐 학원 강사들도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쟁점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정되면 거의 다 토지 소유자한테 이루어지는 규제라고 하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 뿐만 아니라 용도 제한의 규제도 발생되게 된다. 해서 이 용도 지역 21개 의미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을 가지고 규제 다양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21개가 나오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녹지, 관리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관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른 법을 통해서 공부할 때도 모든 토지 이용 규제는 뭐부터? 용도 지역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용도적이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다라고 했을 때 개발하고 싶으면요. 거기다 바로 개발 못 합니다. 먼저 용도 지역을 주로 개발이 가능한 용도인 도시 지역 등으로 바꾼 다음에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이 규제들은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그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이제 314페이지 가서 이제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아주 막 힘들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종류 수천 가지를 32가지 그룹 용도군으로 구분을 하고 그걸 다시 안전도에 따라서 9개 그룹 시설군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안전군, 안전도에 따라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해서 9개 시설을 보면서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하나의 용도군 들어갑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세차장, 폐차장 등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 바로 자,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하고 아홉 개 중에 하나로 분류할 때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차장 이런 게 좀 골때려요. 세차장 건물이 있을래나요? 세차장 건물? 제 기억에는 세차장 건물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일단은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이고, 운전면허 땄어요. 땄는데, 아무도 나에게 키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한 7, 8년 돼서,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 위치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자, 세차장 건물. 요 세차장은 이제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은, 자, 바로 공인중개사법 할 때 중개 대상물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서 세차장 구조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때는 이제 건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소위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세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차만 전문으로 한 그런 건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어들이 다 다르게 쓰여요.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 용도지역으로 볼 때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용례로 보게 되면 사람 많이 사는 동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중개사법이라든가 이런 같은 법조문 내에서도 용어가 다 틀려요. 제일 이제 중개사법에서 볼 때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죠.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 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거든요. 이제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권은 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놓고, 뒤에 가면은 뭐죠? 거래 계약서의 작성, 요 얘기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그때 이제 입주권은 또 이제, 입주권에 대해서는 권리 가액 등을 거래 계약서에다 표시를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환장하는 거야. 앞에서는 중개 대상물 아니라며. 또 근데 뒤에서는 또 중개 대상물처럼 설명을 하고, 또 사실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입주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앞쪽에서 처음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입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나중에 정비법 송부를 하게 되는데 관리 청객이 임의가 떨어져서 즉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위치가 몇 동 몇 호 분양받기로 확정이 됐을 때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뒤에서는 또 이제 중개 대상물로 판단하고 또 뭐죠?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쪽 공부들이 지금 이제 보다 보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가 다 아사리판이야. 같은 과목 내에서도 앞에서 쓰는 말 틀리고 뒤에서 쓰는 말 틀리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쪽 가게 되면 정말 이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론 같은 경우도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어려워. 그리고 법이 아니다 보니까 논리 체계가 깔끔하지 않아요. 뭐 여기에 속했다, 저기에 속했다. 지들 마음대로 막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요 근래도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작년 27회 때 문제에서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통 교재에서 표시를 하는데 그걸 또 물리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게 다른 건가? 같은 개념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하여튼 시험에서도 특히 용어들 막 섞어서 쓰는 것들이 수험생 입장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이제 특히 법 간의 용어가 막 다 틀려버리니까 계속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한다는 건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해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외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세차장, 여기서는 건물을 의미하게 된다.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대상물 얘기할 때 그 세차당 구조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토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중에서 운전학원, 정비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포인트죠. 보통 학교 학원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교육연구시설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운전학원, 정비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보다시피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한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릴 때 운전면허학원에서 그 가르치는 분들 선생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사기 어려워요. 하여튼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 보셨고요. 그다음에 산업 등의 시설 군에 운창공 위참여장에서 7개 용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7개 용도군이 있고요. 운수시설, 그 상상을 잡으셔야 돼. 어떤 건축물을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화물터미널 등등등의 용도, 공항, 청사 뭐 이런 용도로 쓰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운수시설로 분류하고 있고요. 창고공장은 이슈 없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서 주유소, 석유 판매소 등 이 주유소, 석유 판매소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지 관련 시설에 화장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봉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독자적인 용도군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이 장례식장이 묘지 관련 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통신시설은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발전소 등이 있겠죠.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세 번째 시설을 보시고, 네 번째 문화 및 집회 시설을 보면은, 자, 일단 문화 및 집회 시설 이름 똑같습니다. 공연장, 소위 음악단 극장으로 대표되는 것, 동식물원 수족관 등이 바로 문화 및 집회 시설의 일종이고요. 종교 시설, 큰 문제 없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있죠. 위락시설의 범주에서는 자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등이 주요 이슈가 되겠고요. 관광 휴게시설의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시설군에 판매, 운동, 숙박 이렇게 네 개 있다가 새롭게 추가가 된 게 다중생활시설이란 용도군이 새롭게 추가가 된 꼴입니다.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자, 먼저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거, 백화점 등 뭐 큰 이슈가 되지 않겠고요. 운동시설 뭐 그 쟁점 없고 숙박시설, 호텔과 콘도라고 해서 유스 호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수련시설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주의하실 것. 그 다음에 근생시설, 자기 우리가 이제 다중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2종 근생으로 분류한다. 그 중에 일부 규모에 따라 따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규모가 좀 컸을 때는 영업시설군에 다중생활시설군 이름이 상당히 긴데 다중생활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면 이제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여섯 번째 시설군인가요? 자에서 교육 관련해서 교육 연구 시설과 수련 시설 이런 게 있고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게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교육 연구 시설 학교 학원 들어가야 되고 학교의 범주에 유치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의 범주에서 운전학원 무덕원 제외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수련시설에서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영장 시설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 자 병원 등 총칭하여 의료시설 비교해서 의원 등은 일종 근생시설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노유자시설은 큰 쟁점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근린생활시설군 종류 참 많은데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요. 의원, 한의원 등등 그 다음에 마을회관 또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제1종 근생시설 그리고 2종 근생시설에 뭐 공인중개사무소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 대표적인 값이 일반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2종 근생시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산자문연결건축에서 여덟 번째 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에 먼저 주거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이 있습니다. 업무시설이고요. 교정 및 군사시설, 이제 교정 및 국방군사에서 국방이 빠졌죠.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용어가 약간 바뀌었는데 큰 이슈 안 되고요. 일단은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을 보게 되면 협의의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 공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지 않아요. 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뭐를 다중이나 다가구를 포함하는 단독주택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냥 단순한 의미예요.
단독주택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소위 이제 협의 단독주택 이런 게 지문의 법조문의 구성이 되면은 출제기가 아주 지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조건 틀리게 뽑는 거야. 그냥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출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애써 분석을 하는 것보다 출제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이런 식이죠. 건축 시행령 별표 1, 뭐 제 몇 호 감옥에 따른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제 몇 호에 따른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출제원들이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제를 할 때는 무조건 공동주택 있다고 이제 무조건 틀리게 뽑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오늘 바로 확인을 해 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 아파트 관리 다세대 기숙사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시설에 국가지자체 청사하고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자, 오피스텔 얘기는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얘기할 때 따로 이제 논의할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에 가다 보면 주택인 중개대상으로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 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바로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중개보수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로 국토부령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요율을 보게 되면 매매나 교환에 있어서는 100분의 1000분의 1과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1000분의 4 뭐 이런 식의 이제 숫자를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정도 교정 및 군사시설은 큰 쟁점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요만큼이 주거 업무시설군요. 그 밖의 시설군에 소위 이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고요. 주의하실 게 축사와 작물 집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바로 동식물로서 조건은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바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초과정 이런 데 이제 힘들어도 이거 계속 반복을 좀 하셔야지 사고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자 우리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쭉 나온 것들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에는 위락 숙박 시설 등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거기 이제 일종 전용 주거적 저층 이런 변수가 일종 일반 주거적 하면 저층 그래서 아파트 설치가 금지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추론을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용도 제한이 있다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건축물의 종류를 암기해 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 공부해 가실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 땅 얘기하면 일단 용도적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건물 얘기할 때는 항상 건축물의 종류를 전제로 얘기를 하거든요. 법조문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건물의 종류가 좀 숙지가 돼 있게 되면은 뒤에 특히 건축법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쉽게 법조문을 읽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계획인데 그중에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것 토지마다 항상 존재하지만 절대 두 개를 가질 수 없는 것 바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한편 자 315페이지 가서 이제 용도지구 얘기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는 갖고 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이 규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이 토지 위에 뭐를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니죠. 용도지역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이게 세트로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그 위에 추가적으로 뭘 지정할 수도 있다?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무조건 용도지역은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 21개 중에 하나에 따라서 일정한 규제가 있게 될 텐데 이 규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을 다른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하고 용도지구에 따른 규제가 충돌되는 그 지점에서 자 바로 이때는 용도지구를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한편 용도지구 그 자체도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관리계획의 일종.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지역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소위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용도지구에서 출제 시험에 나오는 영역은 종류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 지정 기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묶어서 행위제한을 물어보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개로 묶어 볼 수도 있겠고, 하여튼 용도지구 고, 경, 미, 보, 시, 지계 방특방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총 10개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종류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도지구의 경우를 보게 되면 최고와 최저에서 두 개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최고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최고 고도지구, 최저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최저 고도지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경관지구 자, 수, 시 등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 경관 나오는데 키워드는 경관보호라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관지구인가요? 중, 역, 일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키워드라고 하는 거 뭐가 된다? 바로 자 미관의 유지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지구라고 하는 거 자 보호와 보존 중에서 특히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역중생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보호지구, 학교, 공영, 항만, 공항 등 총 4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보호라고 하는 거 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해서 취락정비가 키워드인데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골마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시켜준다는 개념이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지능지구, 개발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종류는 5개 정도까지 방제지구는 재예방에서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방제지구로 구분되는데 어차피 뭐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냥 재예방이란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화지 특정용도 제한지구의 경우 특정한 시설에 입지제한 소위 용도만을 제한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방화지구는 화재유 예방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이 표현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용도지구를 통해서도 어떤 규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도출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다만 우리 용도 지역에 있어서는 이게 세트로 움직였죠. 제1종 전용 주거지 가면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의 일정은 용도 이렇게 세트로 움직인 것에 비해서 용도 지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건폐율만 규제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용적률만 규제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높이만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용도만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 지구의 지정도 저희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 과정에 따라야 하는데 사실은 조금씩 규제를 바꾸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어떤 규제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 즉 용도 지역 대신에 용도 지구를 선택한 이유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종류 목적 그리고 지금 이 기준들은 자 용도 지구도 관리 계획의 일종이니까 위반 결정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바로 기준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어려운 것이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용도 지구에 지정했던 행위제한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도지구 지정 절차, 변경 절차, 세분 절차, 도시군관리계 위반 결정 과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도지역하고 차이가 있다면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지정 절차상의 특례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건 따로 없어요. 대신 용도지역의 경우 중복 지정 안 된다라고 했던 데 비해서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끼리 중복 지정 가능하고요. 용도지역 위에다 용도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이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행위제한이죠. 앞에서 우리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었고요.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도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예외 항목으로서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소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행위제한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몇 미터인지 궁금해요. 그땐 조례를 볼 것이 아니라
결정 고시가 된 도시군 관리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지?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취약 지구의 경우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두 개만 달달달 외우시고 나머지 모르면 다 보다 조례 이렇게 묶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예외들은 그게 이제 워낙 법조문이 길기 때문에 한 번도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 중에 내용 하나만,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행위장. 나머지는 지금 최근에 출제 경향에선 좀 배제하시고 딱 하나만 찍어서 공부한다면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있을 때 대지건축물 정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혹은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요 하나로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가 미관지구에 물려있다. 건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자 대지는 물론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혹은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 얘기를 봐야 되는데 자 용도구역도 일단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용도구역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소위 이제 개별법에서도 행위 제한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위 제한을 아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용도 구역은 다 묶어서 일련의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지금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또 기반 시설, 지구 단계 이런 것들은 주로 사람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문제가 되고 용도 구역은 주로 도시 외곽 쪽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하고 딴 거는 거의 만날 일도 없고요. 따로 단독으로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용도 구역의 종류라고 하는 거,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정보 구역,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리고 마지막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다섯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관리 계획, 총론에서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용도 구역은 주로 예외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 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수산정보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제가 주의하셔야겠죠. 요거 이제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갖고는 내용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워낙 법조원이 방대한 것 중에 하나고, 다만 우리 시험에 거의 직접은 구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이해하시려면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다음에 가야지 이해가 돼요. 즉, 얘는 용도 구역 중에 제일 마지막에 법조문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디에서 바로 지구단위 계획까지 다 이해가, 법을 만든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까지 이해가 돼야지 대강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지정권자 보셨고 지정 목적, 자 개발 제한 구역,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그 다음에 보안상 이런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시가화 조정 구역, 시가화 방지, 수산정보 구역, 수산정원의 보호 육성,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소위 앞에서 논의했던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정보 구역 외 목적으로 보통 이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시켜서 도심지를 대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내릴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 워낙 길기 때문에. 마지막, 자, 개발 제한 구역이든 시가화 조정 구역이든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든 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는 거. 요 이제 문제 구성할 때 그 마지막을 광역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라든가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뭐야? 관리 계획의 일종. 그래서 기본 절차 따로 얘기 안 하면 다 뭐가 된다. 위반 결정 절차. 요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용도 구역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교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구역
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다 용도구역, 구역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용도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요거 뒤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건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소위 용도구역, 즉 관리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용도 구역이고요. 마지막 쟁점, 자, 시가화 조정 구역은 다른 관리객과 다르게 시작할 때 끝날 날짜를 예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소위 5년 이상 20년 범주 내에서 정하는 기간, 이걸 이름하여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런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그렇게 해서 용도구역 얘기 보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자, 관리객 지금 이제 용도지역 보셨고 지구 보셨고 구역은 말씀은 드렸지만 좀 따로 놓은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서 네 번째 관리객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논의의 핵심 포인트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이것도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적 높이 제한의 규제가 발생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라고 하는 이런 규제 직면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해서 이 정도로 보고요. 일단 이제 기반 시설 파트가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기반 시설의 종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 법에서 55종을 나열하고 있고요. 그걸 다시 7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시설, 공간시설, 뭐 유통공급시설 쭉 가게 되는데 자,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달라. 그 중에 딱 하나만 공부한다면 환경 기초 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 하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폐차장에서 하수 폐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네 가지가 바로 환경 기초 시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건 위생 시설이라고 하는 거. 코스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디부터 가야 되죠? 먼저 종합의료시설부터 가셔야 됩니다. 아, 그럼 도축장부터 갈까요? 고기부터 사고 난 거죠. 그래서 도축장 가서 고기 잘못 사서 훅 가는 거죠. 병원 갑니다. 거기도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의료 폐기물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관리 제대로 안 하게 되면요. 아주 개판될 겁니다. 어떤 감염병이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의료시설도 바로 보건위생시설의 일종이 될 것이고요. 예, 거의 돌아가시는 상황이네요. 이제 장례식장,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환시설 등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게 도축장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 종합의료시설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이제 장례를 치르고 등등등 요것과 주로 관련돼 있는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보건위생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개 그 분류 자체를 다 외우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고 하라고 해봤자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래서 그가 좋은 자세예요. 대신 이걸 이제 찍어서라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걸 벗어나는 문제들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손도 못 대는 것보다 또는 되지도 않은 걸 뭐 외운다고 생쇼를 하는 것보다는 몇 개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분석하면 아무래도 25, 26개 때 구성을 해왔던 것은 하수 폐폐했던 환경 기초시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었고, 요 흔들어주고 나서 조금 이제 지문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보건 위생시설도 자,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별표 갖고 해결될 것 같으면은 저희 교재가 별표를 이빠해가지고 별표 1000개 이렇게 해서 할 텐데, 문제는 여기가 다 외우고 나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외우지 않으면 꼭 출제가 되는 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는 못해도 두 개 정도 기억해 주실 것. 해서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근데 예외 있습니다. 일정한 기반 시설은 관리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패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공법 법점을 보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기반 시설의 종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 시설만 종류가 쭉 하니 나열이 돼 있습니다. 즉 예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출제 위원들은 그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을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과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비교해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 아무나 끌고 나와. 왜? 자, 결정하지 않는 것, 예외를 갖고 그리고 시험 지문 구성할 때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무조건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자, 항상 법조문은 뭐라고? 원칙과 예외가 있다면 문제 구성을 할 때는 항상 예외 지문을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수많은 몇백 가지를 분석을 해서 비교해서 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엔 너무 복잡하거든. 귀찮으니까 어떻다고요? 이러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다 틀린 표현. 그래서 원칙 지문,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방 결정 과정을 거쳐라 이런 지문 절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원칙에 관한 법조문이니까. 이 지문을 내게 되면 법조문 자체 베낀 거니까 옳은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어떻다고요? 또 복수정답에 시비가 붙는다고 예외 있는데 왜 예외 언급 안 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오래된 뭐 복수정답 뭐 신청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거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합격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애초에 문제 구성할 때 항상 예외만 갖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자, 뭐죠? 이게 복수정답이 어떤 인정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전에는 뭐 17회, 18회, 한 10년 전만 해도 아주 무식하게 그냥 원칙적으로 뭐 이런 지문을 깔면서 조금 냈단 말이에요. 다 그냥 출제 오류 시비가 붙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뭐 문제 검토하면 1년에 최소 5문제, 10문제 가까이가 복수정답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게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출제원들 아주 현명하게 예외만 갖고 출제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지문을 앞 회에서부터 읽어가시게 되면 멘붕입니다.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 하십시다. 그럼 이러이러한 게 뭔지 뭐야? 이미 수험생은 멘붕이야. 그러면 뒤를 보는 훈련하셔야 돼. 자, 이러이러한 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라는 표현 앞에 기반 시설에 관련된 쟁점이 나오게 되면 다 틀린 표현. 이렇게 외우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잘 왔는데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 기반 시설 중에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어려워요. 그래서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 이게 이제 법 안 배운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법을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바로 기반 시설 중에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 시설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정의라고요.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아예 건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 혹시 이 문제의 토지에 이 용도 지역 등이 있을 텐데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등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문제로 결정이 됐을 때 그 문제 국공유지 매각할 수 없다. 매각하면 무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서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인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착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구체적인 건설계획의 확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시계획 인가가 있을 때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전자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려면 실시계획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시계획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의 문제가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 기본적으로 행정청, 시장구서, 도지사, 국토부장관 같은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바로 예외죠. 바로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중에서 출제하는 포인트, 원래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해야 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전제 요건이 있을 때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쟁점 토지주택공사, 또 문제 어렵게 되는 지방공사, 얘들은 아무런 요건 없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항상 이 챕터에서는 틀리기만 구성하죠. 어떻게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만 항상 구성이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시행자에 관한 부분 보셨고요. 자 319페이지 단은 안 봤는데 우리 시행자 보호 조치 등 관련해서 특권 자 일시 사용할 수 있고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용 관련해서 좀 어려웠었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을 보게 되면 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고 인정하고 외부의 발표는 사업 인정 고시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몇 년씩 걸립니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수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법에서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언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실시 계획의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항상 거꾸로 가야 돼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어떤 표현만 들어가야 된다? 실시 계획의 고시. 이게 논의 포인트예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 다른 표현 들어가면 틀린 표현.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뒤부터 보셔야 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 과거에 어떻게 넣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고시가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질문이 출제가 됐다고요. 미쳐버리는 거죠. 상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쭉 깔아준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거꾸로 가셔야 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라는 표현이 있을 때만 오른편. 그 외에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묶어서 가야 되는데, 지정이라고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뭐, 요즘 이제 많이 내는 영역은 아닐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국토기법 두 군데서 행정심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행정심판 누구한테 지정한 자, 지정에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요건 단순하게 가실 것. 나머지는 뭐 큰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자, 매수 청구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장 뭐 이 도시공개 기사를 사업 관련해서 거의 뭐 15년 동안 한 12, 13번 이렇게 출제가 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27일 때는 많이 응용했던 문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수 청구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죠. 어느 한 해 뭐 빼먹을 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해서 일단 얘기의 논의 시작부터 가야 됩니다. 자,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가 있게 되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라고 하는 거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금지가 되게 된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딴 가지고 있는데 국가지자체에서 도로학교 공원부지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 용도지역에서는 이런저런 규제 있지만은 용도지역만 있으면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용도 지구나 구역도 기반시설도 지구단계도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우 있는데 다만 기반시설 설치하자고 결정고시하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받는 땅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한편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법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공시법 시간에 이제 지목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 가능한 토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물 지을 수 있었는데
도시군객시설 부지로 묶임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 사람.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까지 가가지고 만들어진 법조문인데요. 자, 도시군객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때 소위 이제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자, 10년 경과. 두 번째,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계속 고통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목이 돼.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소위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사업 시행 안 하려면 내 땅 사줘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근데 거기 괄호 열고 중에 예외 있죠. 실시객 임대가 있는 경우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자, 실시객 임가라고 하는 거. 자, 구체적인 건설의 확정이죠. 앞에서 우리 도시군객시설사업의 절차에서 실시객 임가가 있으면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10년 경과 사업 미신 지목대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도 만약에 실시객 임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때는 곧 공사 착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대, 그리고 실시객 임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그 토지 매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토지만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 위에 혹시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도 같이 묶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자, 이렇게 매수 청구 있으면요.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출처가 이루어지니까 심지어 이 숫자들까지도 답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 바로 6월 이내 매수를 결정해서 통지하게 돼 있고요. 자, 한편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2년 내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가능할 테고요. 한편 매수할 때 당연히 현금 보상, 현금 매수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 예외죠. 바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다라고 전제를 하면서요. 자, 주로 이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입니다. 다만 27회 시험에서는 매수 의무자가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진 케이스를 예를 들면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를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 의무자는 지자체. 그래서 자, 이 사람이 현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금 지급을 하지 않고 채권 보상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자, 그때 전부에 대해서 바로 도시군객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서 이 도시군객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각서입니다. 지금 지자체가 돈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지 못했는데 매수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돈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돈 줄게 라고 하는 거 원하는 경우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그 전액을 도시군객시설 채권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한편 원치 않는다라는 전제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전부가 아니라 3천만 원까지는 현금 보상이 되고 3천을 넘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원치 않아도 강제로 채권 보상 즉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 이런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소위 이제 지방채가 되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돌려줘야 돈으로 갚아야 되죠. 10년의 범위 내에서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해서 자, 뭐 최근에 비업무용 토지 관련해서 3천만 원 이 금액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전체 그림 갑니다.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 있게 되면 경우의 수 두 가지입니다. 매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 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매수 결정을 하게 되면 자 이때 6월 이내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매수 거부 결정을 하면 그 뒤에서 개발 행위 허가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해서 지금 이제 개발 허가를 보게 되니까 두 가지죠. 매수하지 않겠다고 애초에 결정을 하거나 혹은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나서 2년에 사주지 않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되면 예, 허가받아서요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생시설 3층 이하 2종 근생 그리고 공작물 이렇게 네 가지 설치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다시 기본부터 가셔야 돼.
도시군객시설 부조로 묶이게 되면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건물 허가 금지된다고 그랬다고요. 예. 그런데 10년경과 사업미신 지목대 등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 거부 결정을 했다거나 또는 매수 결정을 통제놓고도 결과적으로 현금이든 채권이든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원래 도시군객시설 부조에서는 허가가 금지가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3층 이하의 협의 단독주택, 3층의 제1종 근세, 3층의 2종 근세, 그리고 자 공작물 등의 설치를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자 출제하는 기술부터 볼까요? 일단은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설명의 편의로 제가 협의 이런 편을 쓰는 것이지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지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고 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이 있고 제3호 감옥에 따른 단독주택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3호의 단독주택은 용도군 단독주택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3호 감옥하게 되는 거라고요. 소위 협의의 단독주택을 얘기한다고. 근데 감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갖고 수험생한테 물어보는 건 너무 잔인한 작태야.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문제 구성할 때 뭐냐면 틀린 걸 고시할 때 바로 3층 이하의 공동주택, 3층의 다세대주택 이런 식으로 또는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 이렇게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죠. 다가구 안 된다, 다세대 안 된다, 공동주택 안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아예 특히 이제 주로 이제 문제 구성이 공동주택을 많이 구성을 하고 또 하나만 틀리게 하면 사람들 헷갈리니까 4층에 이런 식으로 층수도 틀리게 해서 답을 보통 뽑아줍니다. 그리고 3층 이하의 1종 근생은 주로 옳게 구성할 때 구성할 때고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제2종 근생 근데 거기에 이제 뭐뭐뭐뭐 제외 나와 있죠? 그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 걸 저희가 분석을 학원 강사들이 분석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이거 내지 않습니다. 2종 근생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공동주택 안 돼 3층 이하의 제1종 근생설 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작물까지 사이드 지문으로 한번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도 이제 정확히 감을 잡으시려면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아, 요렇게 출제를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소위 매수 청구 제도이고요. 사실 내용 자체 이게 이제 가장 베이스의 기초고 거의 문제 한 90% 이상을 여기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요건 거의 99단처럼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해제, 실효 등 관련해서 자 일단 해제는 지금 안 보고요. 실효 얘기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효 얘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자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자 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 날 실효에서 다음 날이라고 하는 자 법조문 보니까 도시군객시설 결정이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해서 거의 안 나와요. 이유는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같이 비교할 것이 있죠. 앞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객시설 결정이 고실로부터 20년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하게 될 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등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전체 그림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걸 갖고 직접 시험 문제 답을 뽑거나 또 출제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법조문이 너무 길어요. 이게 지금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게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너무 구질구질하게 긴 지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과 관련해서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